그럼 이제 척추 질환 있는 분들이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시게 되면 어떤 단계별로 치료를 좀 받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아프시냐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예방으로 운동을 하신다거나 가벼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같은 걸로 충분히 조절이 됩니다.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에는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 channel술 같은 조금 더 침습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시면 수술 외에 비수술적인 시술 같은 방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수하지 않는다거나 초기에 증상이 너무 심해 신경학적 손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리미 빠진다거나 대소변 장애가 온다거나 보행이 힘들 정도의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 치료 방법을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찬바람 슬슬 부니까 허리 통증 좀 호소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허리가 아프셔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단풍놀이도 가고 좀 즐겨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어떡하지 고민되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이제 저희 방송 보셨다면 궁금한 내용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법을 조금 살펴볼게요. 예방법도 있고 뭐 치료법도 있고 하는데 척추질환으로 사실 병원을 가려다가도 가려면은 좀 뭐 수술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수술하자고 할 걸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겁을 많이 먹으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치료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방문하신 다음에 어떻게 아프신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걸 저희가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문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병이 있다 하면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물리치료, 전기치료, 핫팩 같은 이제 그런 물리치료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그리고 위장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해도 나아지고요. 네. 하지만 이제 만성적으로 통증이 생기신다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가 아팠다가 반대편도 아파지고 맨 처음엔 허리가 아팠다가 엉덩이 아프고 또 다리까지 내려가서 발목이나 발가락까지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이라고 하면 겁을 먹는 분들도 많으신데 약물이나 물리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꽤 있나 보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골격계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운동이나 물리치료, 약물치료로 충분히 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허리가 아프면 수술을 좀 겁내하시는데 뭐 이렇게 좀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물 그리고 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도 요즘에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에 통증이 생기시고 그런 간단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어떤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조절되시면 좋은데 대부분 경우에 중장년층 분들은 이제 증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초반에는 잘 증상이 좋아지다가 나중 가면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막의 신경 감압수술 시술입니다. 이 방법은 척추뼈 안에 도구를 넣어서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는 건데요. 네. 제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병변을 없애는 그런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네. 병변 자체에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가라앉히는 그런 이제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제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30분 이내에 끝나고 그리고 큰 부작용 없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에 효과 없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시술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사진이 관련된 그 시술인가요? 네, 경막의 신경 감압술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이제 풍선 확장술인데요. 풍선 확장술은 대부분 경우 이제 생기는 원인이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자극된 부분을 풀기 위해 이제 풍선을 넣어서 그 부분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이제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동시에 약물 치료를 해서 부어 있거나 자극되는 신경이나 구조물들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경막외 신경 강압술 그리고 이제 풍선 확장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증상이 개선이 되고 건강을 찾으시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 또 이제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은 수술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좀 수술을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수술은 일반적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 그런 주사 같은 이런 보존적인 치료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통증으로 너무 심해 뭐 걷기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발목이 안 움직인다거나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는 등 마비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소변 장애라든지 감각 저하 그리고 이제 점점 악화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경우에 이제 척추 질환은 걷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요. 네. 잘 걷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10분 이상 걷기 힘들고 점점 그 간격이 좁아져서 5분 이상 걷기 힘들다. 밖에 나가서 장보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다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치료를 안 하시게 되면 점차적으로 걷는 시간이 단축이 될까요? 예, 보통 증상이 그러니까 점점 걷기 힘드신다는 거는 결국 신경이 눌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맨 처음엔 이제 통증이 발생해서 이제 아픈 증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에 변성이 오게 됩니다. 신경에 변성이 오게 되면 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리에 불이 붙었다는 다리가 저린다거나 하는 느낌이 생기다가 악화되면 이제 증상이 없어집니다. 통증도 없고 저림도 없고 불같이 그런 느낌도 없어지는데 대신 이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술 취한 듯 걷는 증상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 신경이 이제 악화되고 신경이 손상이 있어서 점점 이제 걷기 힘들어지는 악화되는 일로로 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예, 그런데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경우에는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지 않고 이게 통증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번 꼭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사실 뭐 물리치료든 비수술적인 거든 수술적인 거든 우선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척추 통증이 허리에만 지금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발가락이나 발목 뭐 이런 데도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뭐 다리가 저리다거나 다리가 아프시다거나 발가락이 조금 무딘 그 감각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시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주고 계셔서 시청자분의 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와 있을까요? 네, 3545번님의 문자인데요. 저는 만성 허리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을 땐 통증이 괜찮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통증이 심해집니다. 계속 병원을 다니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가 왔네요. 병원에 갔을 때만 좀 괜찮고 그 뒤에 다시 좀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볼게 이 증상 자체가 정말 이제 악화되는 증상인지 일시적으로 왔다가 없어지는 증상인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1, 2주 정도 이내에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운동이나 스트레칭 또는 이제 다른 규칙적인 어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증상 자체가 이제 악화되는 악화되는 사인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맨 처음엔 허리가 아프다가 엉덩이, 그리고 다리, 발바닥, 발가락으로 증상이 심해지고 또 이제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쪽으로 넓어지면서 또한 이제 약간 힘이 빠진 듯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적절히 정밀 검사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정확한 검사를 하신 다음에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일시적으로 한 1, 2주 만에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약이나 주사 치료는 대부분 경우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제 치료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혀서 병을 없앤다기보다는 일단은 문제가 있는 약해진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긴 부분을 해결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분들은 운동이나 이제 관리라든지 체중 조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컨트롤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운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를 받고 조금 관리를 해보시다가 뭐 너무 이렇게 다른 데로 좀 뭐 더 넓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변화가 생길 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즘 뭐 현대인들이 허리가 아프면 뭐 요가나 필라테스로 내 허리를 좀 치료해야겠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운동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네, 실제로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고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남이 이 운동을 권했을 때 이 운동이 나한테 정말 좋냐 안 좋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병 자체가 급성기냐 아니면 만성냐에 따라서 같은 운동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아 그리고 이제 보통 와서 얘기 들어보면은 내 친구가 이런 운동을 하니까 좋아지니까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할 때는 좀 힘들다 이러신 분들 많은데요. 중요한 게 나한테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하기 편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한테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 운동을 했을 때 했을 때와 하고 나서 내가 몸이 힘들다거나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은 그 운동은 나한테 안 맞는 거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좋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자체를 하는데 뭐 힘들다거나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걸 억지로 참고 하는 운동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도 보통 이제 허리에 제일 운동 좋은 운동을 보통 걷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가장 좋은 운동은 물속에서 걷는 겁니다. 물속에서 걸어야지 중력이 없는 상태 가능한 최소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전신적으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걷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는 거는 그냥 평지에서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맞아요. 하셔서 뭐 이건 이 병은 아닌데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이런 신경이 심한 오히려 걸으면 조금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이게 많이 걷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이 운동이 나한테 정말 좋은 운동인지 아니면은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인지 파악해서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꾸준히 할 수 있고 큰 부담이 없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가 있어서 물속 운동을 좀 이렇게 강하게 권유를 안 하시겠지만 평소에는 혹시 물속에서 걷는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나 뭐 주 몇 회 정도로 해서 좀 걷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물속에서 걷는 운동들은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10분, 15분 정도 하시고 5분 정도 휴식을 하시면서 5분, 10분 정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고요. 주 1, 2회에서 시작해서 한 3, 4회까지 늘려가시면 좋긴 한데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2회 30분 이내에 하는 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